방은 아 모자 예언이 천개 형님 긴 말로 좀 부탁드릴게요. 바로 수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아이템 좀 보도록 할게요. 형님 카트라이더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큰 형님 핫하신다는데 좋은 차 세팅해드려야지 얘들아. 그러냐? 일단 형님 인사 오시게 받겠습니다. 부산 사는 30살 김태칸입니다. 반갑습니다 형님. 일단 키피 형님 한 잔. 일단 지금 보니까 와 야 잠깐만 대부분 높은데? 잠시만 6996 어 뭐야 야 좋은데? 잠깐만 네이모스 있고 플라잉패드 있거든요. 일단 플라잉패드 자체도 있고 네이모스 있고 비트도 레전드 파츠 괜찮은데?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폰도 일단 있으시고 이거를 일단 형님 까보죠. 여기서 차가 근데 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차도 꽤 있으시네. 파츠 조금 많은데 형님 카트 많이 하시네요 형님. 오씨 깜짝 놀랐어 나. 아니 잠깐만 괜찮은데 이거. 아니 풋파츠도 지금 보면은 6996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딱 9999 각입니다. 나 부서도 7자리 있네. 아 7자리 3개 형님 7자리 일단 뽑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7자리 일단 3개 있으시니까. 그리고 스펙터 이거는요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레전드 파츠도 있으시다 한 개 있다 이거 갈고 레전드 파츠 X랑 스펙터 한 대 가시고 그리고 비트에 핸들 하나 떠주면 개꿀인데. 와 비트 야 파츠 괜찮은데 형님 하실 게 딱히 없네요.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좋으셔가지고 딱히 할 게 많이 없어요. 지금 레전드 핸드 7, 4, 3. 아 이거 지금 이거 일부러 모으시는 거구나. 일단 이거부터 까봅시다. 럭키 상자 제 걸로 한 번만 달려주세요. 알겠습니다 형님. 형님 차로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. 제 붓이 10-10-10-10이거든요 형님부터 쓸만해야지. 9999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 뽑으면 아마 999까지는 세팅 가능할 겁니다. 지금 근데 지금 아이템으로는 안 되고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. 차 충분히 좋아요. 이번에는 비트 타볼게요. 비트 비트가 핸들 빼고 일단 다 레전드인데 비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비트가 약간 아르미같이 그립감이 좀 좋아요. 아 나도 비트에 레전드 60시간 채우셨네요 형님. 카트 많이 하시네요 형님 생각보다. 근데 좋아요 지금 차 충분히 차 진짜 괜찮아요. 핸들만 레전드 파츠 세팅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붓파츠를 뽑아야 되고 일단 형님 이거 낮은 거 파츠 5위하는 버립시다. 5위하는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부파츠를
형님 일단은 7자리 하나 쓰세요. 형님 7자리 일단 박죠. 자 그러고 레전드 파츠 한번 해볼까요? 6 4 아 깨비 4자리 두개 됐네. 아 근데 야 엔진 겁내 많다. 엔진만 아씨 핸들이 좀 떠주지 핸들이. 자 스펙터 가야죠. 스펙터 타지도 않으니까 2 4 재물 3대 받고 1 아, 아직이다 아직 1 아직 6 와우 와 씨 잘 갔다 이거. 야 핸들 5자리 뽑았어 형님. 야 잘했어. 야 형님 잘했죠? 예, 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. 형님 일단 풀세트 하나 맞출 수 있겠다. 7453 7453 한 세트 가능하겠네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엔진은 7자리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존버 하시고 일단은 비트에다가 핸들만 끼시면 되겠다. 그럼 5455 야 씨. 예, 비트에 핸들 끼면 15 14 15 15 된다. 오 괜찮네. 왜냐면 이게 레전드 파츠부터도 또 급이 틀려요 진짜. 이게 핸들이 이제 또 코너링이 올라가는데 진짜 좋거든요. 깔끔합니다 진짜. 끼고 한번 시승 가시죠. 네 끼고 한번 시승 가죠. 마무리. 형님 근데 차 진짜 오늘 신의 한 수예요 이거 진짜. 계정 맡겨갖고 이게 핸들도 중요해요 형님 진짜로. 핸들 뜬 거 신의 한 수. 왜냐면 다른 거는 다 레전드인데 핸들만 레어였잖아요. 근데 무려 옵션이 아까 990이었는데 1025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진짜 차이가. 레어는 근데 좀 아쉽다 오늘. 레어는 좀 아쉽는데 아 레전드에서 좋은 거 떠가지고 수술 대성공! Let me hear say, oh!